일본의 상징인 후지산. 오늘 11월 14일 월요일,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지산 지하 암맥, 지층이나 이 암석의 갈라진 틈에 마그마가 들어가 굳은 것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1707년 후지산 대폭발, 즉 호에이 대분화 때와 유사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루머까지 최근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 루머 내용은 후지산이 곧 폭발할 증거를 찾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대혼란을 염려하여 후지산 대폭발 시기만을 연구하며 대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과연 그 루머는 사실일까요? 정말 그 루머대로 후지산이 곧한달 내에 대폭발을 하는 것일까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인들의 영원한 영산으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화산 활동이 가능한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며 언제든 대재앙의 근원지가 될수 있다는 공포감을 우리에게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300년 이상 고요히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지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이 기지개를 편 것에 대하여 각종 그 관련 증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채한두 달도 남지 않은 이제 2022년에 후지산이 분화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과 또 언론에 최근에 심상치 않은 관측들이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예상이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웃 나라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 3월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이 3개 현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에서는 후지산 폭발을 대비하여 작성한 피난 계획을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기관에서는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발생할 피해와 범위를 산정을 해봤는데, 이번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용암이 솟아오르는 폭발 예측 구역이 기존 예상했던 것들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전 세계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유튜버들까지, 그다음 SNS, 그리고 언론에서는 후지산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와는 후지산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작년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6시 37분에 일본 야마나시현, 그 후지산 바로 옆에 후지산 지하에서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4.9,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이 작년 지진이 발생한 이 지역이 이 야마나시현 이 지역이 후지산 지하 용암이 모여 있는 장소인 후지산의 지하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려 연속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후지산 지하를 진원으로 하는
이 진도 5 이상의 작년 12월 지진은 2012년 1월 28일 이후로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후지산 마그마방 주변에서 계속되는 군발 지진과 후지산 인근의 화산들이 현재 11월 14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의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은 후지산이 곧 폭발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과연 일본 정부는 현재 후지산의 정확한 상황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고는 싶지만 수많은 이 후지산 이 지진과 징후들이 계속할 발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최근 루머처럼 이미 일본 정부는 후지산 대폭발을 기정사실화하고서 대피 계획을 수립 중인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최근 일본으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출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일본 정부로서는 이 최근의 지진과 화산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현 시국은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최근 경고되는 후지산 폭발의 징후들을 살펴보면 먼저 얼마 전 후지산의 이 삿갓 구름이 나타나면서 이 폭발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 삿갓 구름의 모습이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난 모양같이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 겹겹이 쌓인 구름 위에 시커먼 연기 같은 구름이 있어서 공포를 자아내기도 했고요. 또한 일본 오바마 시의 우구 항구에서 3m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잡혀가면서 더욱 불안해지고 있고 후지산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원인이 마그마의 상승에 의해서 주변 안반의 균열이 일어나서 물이 흡입되기 때문에 호수의 수위가 내려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 후지산 인근의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연이어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고 이 주변 도시인 도쿄는 후지산 폭발 시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화산재가 도쿄까지 불과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기에 이 대기업들은 최근 자기네 자체적으로 빌딩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즈오카현 북동부와 야마나시현 남부에 걸쳐서 있는 이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